국세청이 회사 돈으로 구입한 억대 슈퍼카를 가족들의 자가용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사주 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일가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주 15명도 조사를 받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창업주인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A씨. A씨는 한 대당 2억 6천만 원이 넘는 슈퍼카 6대를 회사 명의로 사들여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2명의 자가용으로 이용했습니다. 법인카드로는 명품을 사들이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국세청이 불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평균 재산이 1,500억 원대 대자산가들입니다. 이 가운데 9명은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총 41대, 102억 원어치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사주 15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유명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5년간 총 45억 원을 급여로 지급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중간회사를 이용해서 이익을 가로챈다든가 매입 원가를 이런 걸 활용했다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국세청은 사주와 가족들의 재산 형성 과정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